신고를 먼저 하는 추세인데요. 그래요? 과연 어떤 스타들이 이런 절차를 밟았을까요? 예식에 앞서서 법적으로 먼저 부부가 된 이 커플, 가정사 공개로 힘들어하는 장윤정 씨에게 힘이 되고자 도경환 씨가 제안한 일이라고 합니다. 작년 11월 연애 맺은 별하 씨 부부도 결혼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죠. 신고를 하러 간 동사무소에서 깜짝 프로포즈를 받은 별 씨, 정말 부러웠습니다. 그리고 김병만 씨도 서류상 유부남이라고 하는데요. 결혼식이 중요한가요? 저는 혼인신고 했습니다.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. 도망갈까 봐 그 일이 아니에요? 도망갈까 봐.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일단 법적으로 부부가 돼야 나중에 다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. 네, 올해 결혼한 소유진 씨도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괜한 오해를 좀 받았다고요. 특별한 일이 없던 것 같고요. 네, 오해를 받을 만큼 트렌드가 된 것이 있죠. 세계 커플도 그랬습니다. 선, 가족, 후, 결혼식. 볼티. 결혼 전 혼수를 아이로 준비하는 스타 커플이 많은데요. 장동건, 고소영 씨도 결혼 5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죠. 속도 위반의 진실 무엇일까요? 연애가 중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. 계획을 한 거 없거든요.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노사님 관계로 너무 급한 거예요. 올해 38인 백정 씨도 같은 이유라고 하는데요. 결혼 발표와 동시에 알릴 수 없었던 이유는 임신 초기 스트레스를 염려했기 때문이랍니다. 예비 엄마 백정 씨, 밝은 모습이죠? 아이가 먼저 생기고, 네네. 약간 좀 빨랐습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. 아이가 좀 늦게 생겼어요. 늦둥이에요, 늦둥이. 오늘의 속도 위반,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최고 속력을 낸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?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아들 이뮤를 낳게 한. 바로 그 씨죠. 저처럼 배부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, 결혼식에서. 저 8개월 때. 네, 만삭 사진이 아닙니다. 웨딩 사진이에요. 출산과 결혼이 뒤바뀐 스타도 있습니다. 결혼 4개월 전에 이미 아빠가 된 장혁 씨. 2008년 6월에 결혼했는데 이미 그해 2월에 출산했죠. 제가 좀 그렇죠. 장혁 씨 리너예요. 우리 결혼하자. 아니 그런 프로포즈를 무슨 미나리 건져내면 양 확 줄어드는 해물탕 집에서 하니. 네, 이쯤 되면 스타들의 프로포즈 궁금합니다.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딱 꼽는 거예요. 괜히 얘기를 하려고 입을 딱 대는 순간 본인이 그 감격에 말 못 꺼내겠다고 자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. 그래도 얘기는 해야 어르고 달래갖고 얘기하라고 프로포즈 받고 반지도 받고 프로포즈 할 때 아내분께 돈 봉투를 보여주면서 돈 자랑을 하셨다고. 많은 돈은 아닌데 그냥 요즘에 천차리 내세니까 그에다 돈 넣어가지고 결혼해서 고맙다. 로맨틱한 프로포즈 여기 있습니다. 프로포즈를 한번 진짜 해보고 싶었었어요. 저랑 결혼했어요. 얼마 전 백지영 씨의 공연장 관객들 앞에서 프로포즈한 멋진 남자 정성원 씨입니다. 백지영 씨 정체네요. 많은 여성분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. 와, 키스까지 여러 명 앞에서 인증받은 프로포즈 더 로맨틱하겠죠? 예? 이 자리에서 고소하려고 합니다. 예? 이게 왜? 내 심장과 내 모든 것을 훔쳐간 죄! 사랑한다! 정성한 고백도 굉장히 좋으세요. 으아! 어서! 고맙고요. 일주일 남았네요. 그러게요. 시간 빨리 감사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. 예, 제가 잘하겠습니다. 왜 울라고 그래요? 기성용 씨는 한혜진 씨에게 촛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많이들 하는 이 프로포즈 드라마 같지는 않나 봅니다.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하트만 나와갖고 고개 끄시잖아요. 그 뒷배경이 안 나오잖아요. 수정증이 있어서 초에 불을 못 켜요. 후후 불고 악상 그러면 아유 이거 두 번 할지 못 된다 막 이러면서 치우고. 하지만 이런 프로포즈도 부러워하는 스타가 있었으니 여자 뚱뚱한 친구들은 가기 힘든데 남자 뚱뚱한 건 진짜 가더라고요. 바로 이영자 씨인데요.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이 화면에 있답니다. 돈 뽑는 이영자 씨. 잠깐만요. 왜요? 저는 결혼하기엔 돈이 너무 많아요. 저도 그런대로 만만찮게 있습니다. 근데 몇 개는 먹고 결혼하면 좋겠네요. 있죠.